파킨슨병 투병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집에 운동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반팔 러닝 셔츠에 이 팬티만 입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옷을 못 벗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입고 할 순 없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증상들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아침에 저렇게 약 한 시간? 또 저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면 관리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단에 가장 많이 신경 쓴다는 아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낫또 먹어요. 혈관 건강을 생각해 채소와 낫토를 매일같이 챙겨 먹고 있다. 이것도 혈관에 좋은 식품이라. 일단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모든 병의 예방 및 치료의 그냥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혈관이 통해야 몸이 대사가 다 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쓰레기도 치워주고 영양소도 날라주고. 양지훈은 과연 치매로부터 안전할까? 검사 받으러 가셨군요. 저거 굉장히 어려워요. 혈액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그 신경 인지 지수 NCI라고 해서 이게 88점 나왔어요. 네. 높은 건가요? 90점 이상이 정상인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입니다. 12가지 신경인지 항목 중에서 시각 정보를 좀 기억하고 입력하는 그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 하고 아무래도 파킨슨 병도 오셨다 보니까 뇌에서의 어떤 운동 속도, 뇌의 운동 속도가 또 낮은 걸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처방전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방전이요? 주사의 숫자 더하기라는 게임이에요. 주사의 숫자 더하기. 산수네, 산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 놓았을 때 뒷면에 해당되는 숫자를 대주는 겁니다. 뒷면에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사위 양면의 합은 7. 3 같은 경우는 뒷면이 4. 이것은 뒷면이 1이고 뒷면이 5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엄청 헷갈려요. 네. 네, 저도 갑자기 하면 어렵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섞어보겠습니다. 네. 2, 6, 2, 11. 아닌가? 그럼 습니다. 아, 역시 10.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박신영 실망이에요.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거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인데요? 밥 먹기. 5, 3, 4, 10, 이제 12. 틀렸어. 13. 이거는 아까 벌써 7이라고 나와있어. 7에다 6을 딱 더해야 다시 처음으로 가네. 하나 하면 그것도 안 좋죠. 그건 더 안 좋죠. 그야말로 도파민 세로토닌 나오려고 하다가 당신 반색에